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끊기면서 사실 뭐 중국만 끊긴 건 아닙니다. 일본도 끊겼고요. 베트남도 끊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중국에서 중국인이죠? 우리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던 분들이 돌아가겠다 본국으로. 그런데 비행기가 없으니 비행기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자 같은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야말로 들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국적의 어린이가 추방 대상이 맞아요. 근데 전부 다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래는 추방돼야 되는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라든 노동자라든지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많아지니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해서 본인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중국이 더 안전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어떤 비행기 문제가 좀 있으니 비행편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행평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저 먼저 요구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네. 뭐 국민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처음에 대규모 중국에서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자 입국도 금지하지 못해놓고 이제는 막 돌아가겠다는 사람 생기는데 본국에서 전 세계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없는 비행기를 만들어내라고 저렇게 때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불법 체류자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뛰는 용병들, 선수들 지금 상당수가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더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 자체가 보면 이게 어떤 외교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정말 방역에 대한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또 더군다나 특히 이렇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일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들 본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참 이런 게 보면 그동안 어쩌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무비자로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상당히 예멘 그 옛날에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골치를 앓았는데 이 사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이것도 사실 많은 또 이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입국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너무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 아니냐?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시진핑 주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다른 나라로 떠넘기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저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 세상에 미국이 가장 잘 처리할 거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이건 코로나19가 아니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콕 집어서 우한이란 발언을 미국은 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 언론들도 똑같이 우한 바이러스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WHO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줄여서 코로나19로 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총 2019년도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19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제 공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런 바이러스의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발원지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 어떤 바이러스에 대가한 중난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사실은 우한에 있는 가축 시장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더 한 발 나가서 이거는 미국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미국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해서 많은 예.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발원지는 미국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 왜 우리가 나갔느냐. 이렇게 지금 어떠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국제관계 속에서 또 힘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발언지조차도 이제 어떠면서 보면 이 말을 바꾸는 것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분명히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볼 때 이 사태가 끝나도 책임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도 어제 전격적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맞대응을 시작할 건데요. 벌써 지금 우리나라에 빗장 거는 지구도 세계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입국 금지 42개국,
격리 조치 15개국. 그래서 벌써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3개 국가에서 한국을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일본이 가세를 한 건데요. 일본이 갑작스레 우리와 한마디 이런 방법의 상의도 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입국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우리나라 청와대뿐만 아니라 외교 당국자가 발끈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합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개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강경화 장관의 얼굴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강경해 보이고요. 굉장히 이건 묵과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는데 네. 문제는 저 103개 나라 가운데 모두 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에서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저 중국의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조치들을 보시면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중국의 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던 두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이었거든요. 예. 공통적으로 시진핑 뭐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석들은 좀 그렇게들 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시진핑 방한의 문제가 걸려 있고 더군다나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랑 일본만 중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실은 중국 지역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것이거든요. 어찌 됐던가 뭐 우리는 뭐 신천지 문제도 있고 일본은 저 그 크루즈선 문제가 있고 예. 어쨌든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입국 제한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한테 저렇게 저 기습적으로 당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의 수장인 저 강경화 장관은 당연히 일본 측에 강한 항의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방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했으니 우리도 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럼 일본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는 또 한 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결국 외교당국에서 NSC까지 열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아마 강력한 조치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내놓은 카드는 뭐냐? 이게 다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일본에서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19 발병자가 많이 늘게 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되다 보니까 한국을 희생양 삼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연설을 하는 도중에 기침이 잔기침이 좀 나온 모양입니다. 네, 저렇게 땀도 흘리고요. 피곤한 모습도 보이고 헛기침한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네, 저렇게요. 네. 네. 나름 참아보려고 하지만 장기침을 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혹시 막 별의별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건 뭐 당연히 해프닝인데 그만큼 일본에서도 이 저렇게 집단 발병이 많이 나오고 또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런 장면마저도 저렇게 기침하는 장면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지도자의 책임보다는 지도자가 앞으로 얼마나 다 이 사태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1차도 국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지금 우리 같이 그런 똑같은 검사를 안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자신의 책임을 좀 우리 쪽으로 좀 돌리려고 있는 책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연기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뭔가 하여튼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정치가 뭔지 한일 양국의 갈등이 또다시 불을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